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이 회에서 니엘의 부하가 순리페이 나이트에서 매니저한테 쳐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매니저를 잡아서 한적한 산골짜기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곳에는 니엘레가 이미 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니엘레 형님, 저 친구가 형님이 식구인 거 끝까지 안 밝혀서 제가 모르고 뺐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네, 그 매니저는 니엘레를 보자 이미 쫄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바닥에서 니엘레의 잔인함을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엔 없었겠죠. 그래, 그건 뭐 네 문제고 니네 사자애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라. 네, 이어 그 매니저는 순리페이와 통화가 되자마자 그냥 매니저한테는 또 발길질이 그냥 막 날아옵니다. 네, 이어 그 비명소리를 잘 전달한 뒤에 니엘레가 전화기를 받는 거죠. 왜? 순리페이야? 네, 니엘레다. 니 나를 아니 모르니? 그래, 알면 됐다. 너네 가게 매니저를 내 지금 잡아왔다. 야를 살리겠으면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라. 뭐 닌데 조직원은 다 불러도 된다? 여기 우리 애들 한 200명 된다. 그 쪽수를 맞춰서 오라, 알았니? 뭐? 아이오게? 왜? 왜? 야, 니네 사자에 너를 구하러 아이오겠다고 알아서 해란다, 야, 어찌게? 네, 그러자 그 매니저는 또 머리를 땅에다 박으며 살려달라고 절을 합니다. 니 아께 야한테 맞은 애지? 어? 야, 너를 아껴 어떻게 때리래? 니엘레는 자신이 그 맞은 부하한테 물으니 자신을 발로 밟아놨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야, 야를 망치 하나 갖다 줘라. 그리고 제 신발을 벗기고 두쪽 발뼈를 그냥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날 때까지 쳐라. 네, 이어서 그 맞았던 부하는 망치를 꽉 잡고는 순리페이 매니저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가갑니다. 그러자 곁에 다른 부하들은 매니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제압하고 신발을 벗깁니다. 이어 꽝! 쾅! 쾅! 하고 그냥 그 망치질하는 소리와 함께 매니저의 발뼈는 우드득 우드득 하며 부러지는 거죠. 네, 이거는 니엘이 항상 그래왔던 수법입니다. 얘는 어디를 당하면 수십 배로 그곳을 복수해주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망치가 뼈를 산산조각나게 부수는 소리와 함께 그 매니저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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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니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왜? 뭐라고? 그 전화를 받자 니엘레는 또 발끈해서 일어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니엘레도 그 시절에 엄청 큰 나이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트에는 아가씨가 300명 좌우 있었는데 칭다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게였죠. 하지만 그날의 니엘레 라이트 루마는 모두 만원이었고 하필이면 그날이 또 VIP 손님들이 찾아왔답니다. 네, 그 VIP 손님들은 한국분들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있었던 분들 종일TV 보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때 마담은 꼬우쉬난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VIP 손님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겠죠. 그 마담은 에이스 아가씨 4명과 한국 손님들을 모시고 곁에 우즈화 나이트 룸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바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딱 봐도 알잖아요. 자신이 가게에서 다른 아가씨들을 데려다 놓아? 이거 뭐 저번에 니엘레이 게임장에 들어와서 다른 가게에 전단지를 뿌린 거라 뭐가 다르죠? 이어서 그 나이트 측은 안 된다고 아가씨를 부르면 자신이 가게 아가씨를 불러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꼬우쉬 나는 야, 우리 니엘레 밑에 식구들인데 맨즈 라이주게? 라고 으름장을 놓아도 아무 소용없었답니다. 네, 그러자 그 한국 손님들은 그냥 그 가게에서 잠깐 놀다가 가겠다고 그 가게 아가씨들의 초이스를 봤다고 합니다. 이어서 꼬우쉬 나는 완전 빡쳤죠. 장사도 장사지만 VIP 손님들을 빼앗길 것만도 같았으니 말입니다. 꼬우쉬 나는 리엘레한테 전화를 했지만 안 받으니까 그 당시 새로 뜨는 부두목 류이 좌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부두목이었던 류이 좌한는 다짜고 차 20명을 이끌고 우즈화 나이트 룸사롱으로 그냥 쳐들어갑니다. 야, 이게 매니저 어딨니? 네, 이어 그 매니저를 찾아 그냥 20번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니엘레한테 핸드폰으로 한 거였죠. 니엘레는 그 당시 원래 열받은 상태였는데 그 전화까지 받자 완전 돌아버립니다. 뭐? 그 매니저를 찔러놓고 돌아갔다고? 야, 니 어제 부두목 하기 싫으니? 어? 일을 그따구로 대충대충하게 처리하겠니? 그 나이트를 아주 산산조각을 해놔야지. 무슨 생각하니? 너네 다시 떠나라. 우리도 여기서 지금 당장 떠나겠으니 그쪽에서 보자.
오늘 그것들한테 니엘의 이름을 한번 똑똑히 새겨주자. 네, 그리고 니엘에는 총 200명을 데리고 우즈화 나이트로 집합시킵니다. 야들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쳐들어가서 손님이고 직원이고 없다. 뭐 움직이는 사람이든 정지해 있는 물건이든 모조리 그냥 밧살 내는 걸 알았니? 이어 칭다오시에서 그 당시 두 번째로 크고 화려했던 우즈화 나이트는 아주 그냥 봉변을 당합니다. 보안이고 손님이고 직원이고 그냥 싹 다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이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경찰들은 이미 출발했고 그쪽에 또 도착했지만 니엘의 차량들 뒤에 쫙 주차하고는 이 니엘이랑 노가리를 까고 있었답니다. 그 경찰서 서장이 니엘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뭐 여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창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인원수는 어마어마했는데 손에는 그냥 쇠몽둥이와 그냥 사시미 칼들을 그냥 거머쥐고 우르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바로 칭다오 강바즈 순리페이가 이 조직원들을 이끌고 오는 거죠. 그 제일 앞에서 기세 등등하게 걸어오는 건 뚱땡이 순리페이였습니다. 그 큰 몸을 빨리 움직여서 이 뚱기적 뚱기적 하고 걸어오는데 손에는 사시미 칼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야들아, 잘 기억해둬라. 될수록 죽이지는 말고 목숨이 붙어있을 정도로만 그냥 비해야 된다. 들었니? 네, 이어서 경찰 측은 멀리서 오는 그들을 발견합니다. 여보세요? 네, 닐리 형님. 저 순리페이가 애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한 100명은 넘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까요? 네, 그 경찰대대 대대장이 닐리한테 전화걸어 자신들이 막아줄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 그 경찰들이 흑사회 조폭한테 이런 걸 물어보다니요. 기가 막힙니다. 뭐? 그래. 아니야. 어차피 걔네랑 결판을 지으려고 했단다. 니네 절대 삐치지 말해. 우리가 걔네까지 싹 박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서 그냥 뒷일을 수습하면 된다. 알았니? 니엘은 이어 또 소리 지릅니다. 야들아, 순리페이가 지금 애들을 데리고 온단다. 우리 다들 프로답게 숨통은 피하고 평생 그냥 앉아서 오줌똥을 찔찔 싸게 만들자. 다들 잘 들었니? 네, 이어서 순리페이 조직원들은 나이트 안에 들이닥쳤고 그 안에서 니엘의 애들과 그냥 맞붙습니다. 우즈화 나이트 안은 이제껏 칭다오 역사 이래 제일 큰 흑사회들 사이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그냥 칼춤을 추고 몽둥이로 그냥 찜질을 막 해주며 서로 막 끌어안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네, 하지만 수적으로나 기세로나 그냥 상대가 안 됐던 순리페 쪽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니엘의 조직이 인원수가 거의 두 배나 됐으니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신나게 지금 날아다닐 때 그걸 목격한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네, 그 중에는 아까 그 떡을 치러 온 한국인 손님들도 몇 분 있었겠지만 마침 그때 레닌 국제 수영대회가 열려서 외국 운동선수들과 기자들까지 그냥 엄청 많이 와 있었대요. 그때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그 생생한 장면이 다 유튜브로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순리페이는 자신이 가게도 못 지키고 도망쳤으면 니엘의 쪽도 힘에 부쳤는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제야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와 뭐야 이게 웬일이야 누가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생쇼를 하는 거죠. 비록 그 두 조직에 몇십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렇게 니엘은 승리를 만끽하며 흐뭇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순리페이는 뭐 졌으면 졌다 아니면 뭐 여기를 뜨겠다든지 뭐 이런 태도 표시가 있어야 될 텐데 조용합니다. 아니 너무 전화가 안 오자 니엘레가 먼저 한번 해보니 글쎄 그냥 확 끊어버리더랍니다. 야 인마 이게 뭔 뜻이지? 계속 해보자는 건가? 야 사람 찾는 애들한테 2만 위엔 주겠으니까 순리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봐라. 네, 이 사람 찾는 조직은 흑사회들 이야기에서 항상 나오는 애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는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순리페이가 지금 순펑 호텔에서 투숙 중이라고 금방 소식이 전해옵니다. 순펑 호텔도 순리페이 거지? 야 오늘도 심심한데 애들 다 모았을 때 그것까지 접수하자. 네, 니엘의 이놈만 어제 그렇게 큰 난리를 쳐놓고 바로 이튿날에 또 호텔을 쳐들어 가는 겁니다. 얘 눈에는 여기가 뭐 원시사회로 보였던 걸까요? 법이란 건 없고 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지세상 말입니다. 순펑 호텔 앞에는 또 건달들이 한두 명씩 모이더니 드디어 200여 명이 됩니다.
야들아, 오늘은 순리회 그놈만을 꼭 잡아서 무릎 꿇려야 된다. 알았니? 오늘의 이 칭더 흑사회 바닥의 주인인 누이긴지 한번 똑똑히 알려주자. 들어가서 모든 룸을 그냥 싹 다 박살내버려. 그리고 반항하는 놈들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밟아놓고 오늘 목표는 순리회다. 그 미꾸라지 같은 놈 잡으러 가자! 네, 이어 또 그 화려한 4승급 호텔 하나가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1층의 로비부터 올라가면서 방마다 산산조각나게 그냥 몽둥이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때 신비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이, 니네 뭐하는 짓들이야? 니네 뭐 극사회니? 네, 지금 한창 신나게 부수고 있었던 그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 딱 보니 60대 아저씨인 것 같은데 요 반듯한 차림과 자세를 보니 웬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뭐라고? 야, 니 다시 한번 나 볼 때 봐라. 네, 그 밑에 부하들은 조롱하는 듯 귀를 쫑긋거리며 얘기합니다. 내는 란저우 군부 사령관이다. 너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당하게 될 거다. 네, 그러자 다들 그냥 순간 쫍니다. 이때는 2010년이었지만 바로 3년 전인 2007년에 중국 석가장에서 흑사회들이 그냥 진웨이장 장군을 잘못 건드려서 큰 코 다친 일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쫄따구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니엘레를 부릅니다. 뭐? 이어서 니엘레는 허둥지둥 달려오는 거죠. 니엘레는 그 아저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니 왠지 또 군인 장교 분위기는 보였지만 이 군복도 안 입고 좀 미심쩍었답니다. 어이 아저씨, 군부 사령관이라고? 그 뭐 공작증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대략 난감해하며 집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야, 그래 집에 두고 왔니? 니 그 겁대가리도 같이 집에 두고 왔제야? 야, 깜짝 놀랐다야. 야, 니 이게 어라. 니엘레는 그 아저씨한테로 다가가니 귀싸대기를 짱짱 하고 두 개를 날립니다. 그 아저씨 심심하면 이 룸에 들어가서 딸딸이나 좀 치고 있어. 또 나와서 헛소리를 제치면 그땐 아주 그 뻥도 못 치게 주둥아리를 그냥 바느실로 아주 그냥 봉해버릴 테니까. 야, 빨리 순리회를 찾아라. 네, 이어서 니엘레의 조직원들은 룸마다 다 체크하여 겨우 순리페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순리페이는 어디 뭐 숨지도 않고 당당하게 룸에 척 앉아있더라고 합니다. 어이 순리페이야, 어떻게 뭐 증거 인정하니? 아니면 애들도 다시 다 불러라. 우리 당당하게 힘으로 다시 한번 붙던가 어찌게. 네, 그러자 순리페이는 그 젊은이 너무 나대지 마오. 그러다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어. 라고 합니다. 네, 이어 망치로 그 입을 확 까버리자 입에서 또 피가 좔좔 흐릅니다. 니도 그 덩치에 맞지 않게 주둥아리를 놀리기 좋아하는 애구나. 야, 사시미 칼 갖고 와라. 네, 이어서 니엘레는 순리페이를 16군데를 쑤시게 되었는데 묘하게도 그 숨통은 다 피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야, 야를 밖에다 던져버려라. 요 떨어지는 느낌을 한번 좀 자세히 보자. 네, 다행히도 순리페이는 3층에서 떨어졌으며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칼에 15군데 찔리고 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남다니. 야, 역시 덩치로는 순리회가 칭다오 흑사회 넘버원이 맞았죠. 하지만 지금은 돈이 힘이고 뒷배경이 능력이니 이런 순리회 같은 낡은 흑사회들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니엘레는 흑사회도 평정하고 이 칭다오 강바즈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수십억 위엔으로 그냥 빵빵하고 경찰 측과 정계 쪽에서도 다들 그냥 그를 이뻐해 주니 명실공히 칭다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왕으로서의 달달한 나날을 며칠도 못 누렸는데 위쪽에서 또 급한 전화가 옵니다. 왜, 니엘레니? 야, 니야, 그 4성 호텔을 박살내놓고 알 사람 다 아는 우즈화 나이트도 박살내는 건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는데 이제 뭐야? 감히 이제 군 사령관까지 귀싸대기를 날리고 다녀? 너 진짜 뭐 네가 왕이라도 되는 줄 아니? 지금 란주 쪽에서 군대가 움직이고 있거든? 네 재간 있으면 그 군대도 한번 때려서 이겨봐라. 그럼 그때 가서 내 너를 형님이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그냥 확 끊어버립니다. 네, 그러자 니엘레는 멍해 있습니다. 헐, 그 귀싸대기를 날렸던 사람이 진짜 군사령관이었어? 그 난다긴다 하는 니엘레도 순간 쫄아서 손을 와들와들 떨며 다른 뒷배경들한테 전화합니다. 하지만 다들 그냥 니엘레의 전화를 씹는 거죠. 그 니엘레가 섬긴 돈을 손에 쥐날 정도로 씌워볼 때는 허옥 하면서 뭐 그냥 그러던 놈이 이젠 그냥 아예 선을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빠난 니엘레는 형님 아우하던 그 공안국 국장한테 전화합니다. 그나마 그분과는 친분이 제일 두터웠죠. 야 아우야, 요번에는 웬만한 일이 아니다. 군대가 움직였단다. 군대가 니 가는 데 잡히면 그냥 돌격소총에 니 몸이 그냥 벌집이 되든지 아니면 그 대포를 니 몸에 쏘아서 아예 그냥 먼지로 만들어 버리든지 다 그냥 가능성이 있다. 넌 지금 어디로 도망칠 데도 없고 살겠으면 자수하고 경찰서에 잡혀 있어라. 걔네 아무리 군대여도 경찰서는 안 칠 거란 말이다. 저번에 난리친 거로 그 경찰서에 와서 좀 썩다가 요 잠잠해지면 외국으로 도주해라. 너 이제 국내에서 발 디딜 틈도 없다. 네, 이어 니엘레는 조직의 행동대장들과 간부들을 그냥 긴급 모집하여 회의를 합니다. 자자, 다들 급한 시기니네 간략해서 말하겠다. 짱위에는 회계 쪽 애들을 도와서 빨리 우리 부동산들을 처리해라. 아무리 헐값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말이다. 그리고 류펑권은 애들 단속 잘하고 이제부터 당분간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어라, 알았니? 그리고 류촨뻔은 애들을 좀 데리고 한국으로 가는 밀수배를 타라.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기일을 닦아놔라. 자금은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 먼저 그쪽 부동산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들여라. 나는 잠시 먼저 경찰서에 잡혀 있겠는데 이제부터 모든 일을 류촨뻔가 결정한다, 알았니? 우리는 이제부터 세력을 한국으로 옮기는 거다. 가지가 군부 사령관이라도 한국으로는 절대 모은다. 다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고비를 넘기자. 다들 잘 들었니? 네, 그렇게 니엘레는 순순히 자수하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자 란저우 군부도 빡쳤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류촨뻔도 밀수배를 타고 한국에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모든 일은 니엘레의 계획대로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또 상상도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제가 전에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니엘의 조직원들이 우즈화 나이트를 그냥 박살 낼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 큰 문제냐고요? 네, 바로 그 리닝 세계수영 대회에 왔던 외국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박 기사를 외국에 알렸고 이 사건은 중국 정부에 그냥 나라 개망신을 톡톡히 시켜준 거였죠. 정부는 말입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국제적으로 나라 개망신을 시킨 사람은 그 누구여도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오호라, 그 대가리가 이미 경찰서에 고분고분 잡혀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죠. 네, 하지만 또 그렇게는 못 끝내고 다른 조직원들도 싹 다 잡아넣습니다. 결국 209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3개월 뒤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1심에서 니엘레는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헐, 얼마나 원통하겠나요. 지발로 죽으려고 찾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니엘레 한 명만 사형이고 다른 조직원들은 다들 그냥 길게 판결받은 사람은 짱웬처럼 20년을 판결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냥 10년 좌우로 그냥 판결받았답니다. 보통 흑사회들은 자기가 손을 안 쓰고 밑에 행동대장들한테 손에 피를 묻히는데 니엘레는 항상 지가 앞장서서 사고를 쳤던 것 같습니다. 재판관은 니엘레 보고 또 다른 뭐 할 얘기 있냐고 묻자 니엘레는 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네, 이 말은 중국 흑사회 조폭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대사인데 바로 추라이훈 준스여환다 입니다. 그 뜻인즉 흑사회의 길을 걸으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빚을 모두 되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니엘레는 주사로 사형을 집행받게 되었으며 그의 수십억 위엔 되는 모든 재산은 나라님이 그냥 모수해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끝일까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2010년에 니엘레가 부두목 류촨뻔를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얘는 운 좋게도 한국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으며 그 니엘레의 든든한 자금력으로 2년 동안 강남이 압구정, 송판 등 지역에 부동산을 그냥 대대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또 국내로부터 조직원들을 끌어모으며 그 세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니엘레가 들어가니까 류촨뻔가 큰형님이 된 거였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 발붙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겠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얼마 안 지나 2013년 9월 16일에 모두 잡히게 됩니다. 류촨뻔은 수하의 띵모라고 부르는 행동대장을 보고 또 수십 명의 조직원을 밀입국시키던 도중에 잡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류촨뻔까지 불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경찰들 그 연합작전으로 해서 잠실의 한 고급 빌라에서 모조리 잡히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시기에 뉴스에서 강남이 뭐 고급 빌라에서 중
중국 칭도에서 온 조폭 무리들이 뭐 검거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써먹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때 칭도 맥주보다 더 유명한 칭도 밀레이, 그 겁없이 살아갔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요, 진짜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던 한 대학생이 그 왕따 괴롭힘으로부터 완전 빡쳐서 시원하게 응징한 실화입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했던 마자죄가 더는 못 참고 발광하는 그 실제 사건을 종일TV가 또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도 짜잔!